또 짐볼이 보이던데. 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 네. 앉아서. 앉아요? 예. 앉아서 조금 네. 앞으로 가면서. 가면서 뒤로 잡고. 그렇죠. 팔을 팔을 잡고. 그렇죠. 팔을 팔을 잡고. 자, 일어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이거 왜 안 되지? 아니, 앉으면서 앞으로 쭉 가가지고 조심해요. 팔은 대고 팔은 양쪽 아니야? 아니, 여기다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내려가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엉덩이 들어보세요. 네. 운동이 됩니다, 이게. 네. 쭉 펴고 네. 내리고 이게 허리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주 허리 운동이 좋아요. 네. 쭉 펴고 와, 이게 자연스럽게 네. 운동을 하게 되네. 네. 여기서 이제 무릎을 펴보세요. 여기서? 네, 무릎을 쭉 펴고 펴고 구부리고, 구부리고. 약간 좀 벌려야지 이게 안정이 벌려야? 되거든. 다시 이쪽도 네. 무릎을 펴고 펴요? 쭉 펴세요. 예. 쭉 펴서 네. 쭉 폈다가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제 허리에 힘이 가지면서도 허벅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아. 하나씩. 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머니, 네.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수술하시고 나면. 네. 삥! 아이고. 굉장히 힘들죠. 이거 근데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힘들어요. 전신 운동처럼 힘들어요.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네. 이제는 뭐 몸만 고치면은 다른 게 다 해결이 되겠네요. 네. 예.